왜 문이 열려? 엄마. 지금 뭐 하는 거야? 아, 지금 밥 먹던 참이었어요. 엄마 웬일이세요? 너 언제부터 혼자 사는 집에 여자 불러들였니? 너 이럴라고 집 나왔니?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? 그럼 이 상황을 엄마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니? 서울 시내 온 식당이 죄다 문이라도 닫았니? 제가 경솔했습니다. 밥이나 먹자는 말에 아무 생각 없이 따라왔어요. 죄송합니다. 현수 씨, 나 먼저 가볼게. 먼저 가보겠습니다. 수인아. 너 지금 어디가? 데려다 주고 올게요. 너 지금 제정신이야? 제 차에 수인 짐 있어요.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정말 왜 이래? 혼자 간다니까. 타. 어머니를 기다리게 하는 법이 어딨어. 그러니까 빨리 타. 너 데려다 주고 빨리 와야 돼. 제발 이러지 마. 내 마음이 안 편해. 내 마음도 안 편해. 내가 괜히 폼 잡으려다 너만 곤란하게 만들었잖아. 그냥 밖에서 사 먹을 걸. 어서 타. 고마워. 현수 씨가 차려준 밥 덕분에 힘이 났어. 이제 봤더니 거짓말 잘하네. 제대로 먹지도 못했으면서. 먹은 거나 다름없어. 어서 가서 어머니 오해하시지 않게 잘 말씀드려. 우리 사이 오해하시면 어떡해. 어서 가. 그래, 지금은 그냥 갈게. 내일 보자. 늦었어. 걱정했잖아. 걱정 왜 해요? 짐 챙겨온다고 약속했는데. 이렇게 눈으로 보기 전엔 마음이 놓여야 말이지. 엄만 좀 어때요? 이제 괜찮아. 아빠한테 차 좀 내달라고 하지 그랬어. 병 치워 없었나 보지. 네. 집 나간 주제에 데리러 와달라고 하긴 염치가 좀 없었어요. 아빠, 고마워요. 기회관 허락해 주셔서. 기획안이 좋았을 뿐이야. 나도 공과사 구분하기로 했다. 제가 할게, 아빠. 저녁은? 깍두기 있어요? 우리 콩지가 깍두기 국물로 비벼 먹고 싶다는데. 알았어. 옷 갈아입고 내려와. 아직 화 안 풀리셨어요? 나하고 약속하자. 어딜 가든 무슨 일을 하든 누굴 만나든 기죽지 마라. 이혼도 임신도 네 탓은 아니지만 네가 책임져야 될 일이야. 이 아이한텐 강한 엄마가 우리한텐 당당한 딸이 돼줬으면 해.
약속할게요. 그리고 그 혼자라는 생각 절대로 하지 말어. 부모로서 그것처럼 섭섭한 거 없어. 너한텐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무엇보다 이 아이가 있잖아. 아빠, 이제야 집에 온 것 같아요. 앞으로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많을 거야. 함께 이겨나가자. 다른 거 뭐 먹고 싶은 건 없니? 특별히 없어요. 엄마가 해주는 건 뭐든 맛있어요. 많이 먹어. 죄송해요, 엄마. 너 솔직히 말해봐. 한 작가랑 너, 너희들 뭐야? 아, 그냥 집에 데려와서 밥 한번 차려주고 싶었어요. 왜 밥을 차려줘? 네가 왜 걔한테 밥을 차려줘? 오늘 내 눈에 보인 너희 두 사람은 작가와 연출은 아니야. 작가와 연출이 아니면요? 내 입으로 말해야겠니? 아, 그럼 우정이라고 해두죠. 힘들어하는 친구한테 힘내라고 친구로서 따뜻한 밥 한번 먹이고 싶었어요. 엄마 지금 말장난하는 줄 알아? 엄마 지금 굉장히 불쾌해. 걔 이혼녀에다 임신까지 한 애야. 그런 여자애하고 네가 그런 미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자체가 엄마 굉장히 불쾌하다고. 엄마, 수인인 제 작가예요. 당장 작가 바꿔. 작가가 세상에 한 작가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. 지금 저한테 한 작가밖에 없어요. 엄마가 제 일까지 간섭하는 건 사양하겠어요. 내가 지금 네 일을 간섭하는 거니? 네가 어떤 여자를 만나고 있는가는 엄마한테 중요한 문제야. 엄마가 그걸 어떻게 간섭을 안 해? 지금 여자라고 하셨어요? 그래. 여자. 근데 그 상대가 한 작가라면 엄마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라도 말리판이야. 좋아요. 솔직하게 말씀드리죠. 수인이 저한테 여자 맞아요. 지금까지 제 스스로 아니라고 부정해왔는데 엄마 말씀 듣고 보니까 여자가 분명해요. 그래. 이제 네가 솔직히 얘기하는구나. 근데 엄마는 절대로 용납 못해. 한 작가 두 번 다시 만나지 마. 제가 처음으로 좋아했던 여자예요. 5년 전엔 용기가 없어서 보냈던 여자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수인이 만날수록 제 감정은 변한 게 없다는 걸 확인하게 돼요.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직도 좋아해요. 좋아했던 여자가 아니라. 닥치지 못해? 너 엄마한테 어깃장 놓는 거라면 그만해. 그만하란 말이야. 엄마, 저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. 더 이상 감추고 속이고 싶지 않아요. 너 당장 오피스텔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와.